What's up?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크리피너츠의 생업 리액션 비디오 올리고 나서 꽤나 많은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크리피너츠의 또 추가적인 리액션 비디오를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 계셨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이 비디오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음악이자 뮤직비디오이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지금 뭐 424만이 넘는 대단한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곡이 있습니다. 카츠테 텐사이 다타 오레타치에, 한때 천재였던 우리에게 라는 제목의 비디오를 볼 겁니다. 오늘은 뮤직비디오를 볼 거고요. 이것도 역시나 더 퍼스트 테이크 그 라이브 퍼포먼스 비디오가 있더라고요. 네, 라이브 퍼포먼스를 볼까 하다가 이번에는 뮤직비디오를 보기로 했습니다. 이거 가사 해석해보고 정말 저는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이름에서 곡의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뭐 그런 걸 느끼잖아요. 한때 뭐 어린이들한테 장래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슈퍼히어로가 될 것이다, 대통령이 될 것이다, 뭐 경찰관이 될 것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과학자가 될 것이다, 그런 뭐 얘기를 하지만 또 살다 보면서 꿈이 바뀌죠. 점차 현실을 알아가고 자신이 좀 무감각해진다는 느낌도 받으면서 꿈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면서 슈퍼히어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제 자신의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고 현실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직 늦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는 내용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꿈을 이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와닿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지만 이 주제만큼은 굉장히 좀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 봄직하고 좋은 주제인 것 같아서 이 음악을 선정을 했고요. 이 음악은 사실 힙합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의 리듬과는 좀 다릅니다. 제가 이 음악을 생각했던 거는 제가 우연하게 운동을 하다가 아웃캐스트의 헤이야를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헤이야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게 힙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웃캐스트라는 그 듀오는 굉장히 그 서던 힙합의 그 스펙트럼을 굉장히 폭넓혔고 음악적인 완성도가 있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자유분방한 음악적인 태도가 오히려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웃캐스트 같은 레전더리 듀오도 반드시 힙합에서 큰 족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크리피너츠의 이 음악 또한 저는 그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이 비디오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크리피너츠의 카츠테 텐사이 다타 오레타치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 룹은 진짜 그 소울풀한 느낌이 아주 너무 잘 살아있죠. 이 아르시 때나 이 음악이 들려주는 느낌이 제가 외국인인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일본 힙합의 어떤 그런 바이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래퍼들의 그 뭐 아이스 드립 얘기하는 것도 뭐 좋은데 전 좋아요. 좋은데 또 이렇게 한번 이런 주제로서도 한번은 접근해보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힙합 음악의 가사의 주제도 좀 다양했으면 좋겠거든요. 음악도 다양하듯이 가사를 이해하고 음악을 들으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이 듀오는 어떤 뭐 비주얼적인 패션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적인 메시지에 좀 더 집중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런 리듬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스윙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리듬에다가 랩을 뱉는 것도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뒤에 저거는 도요타 자동차 PPL이죠. 저는 이들의 음악을 이제 두 번째 듣는 거지만 다른 힙합 아티스트들과는 달리 좀 더 일본 힙합스럽고 재치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잘 봤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많은 음악이라서 그런지 저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도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진중하고 좋다 뭐 이런 느낌들이 여러 가지로 다가왔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렸을 적의 장래 희망이 뭐였습니까? 저는 근데 어렸을 때 생각했던 꿈과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꿈에 100% 가까워진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 근처에까지는 간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네요. 자꾸 옛날 이제 올드스쿨 일본 힙합 음악들을 자꾸 생각이 나게 되는데 이 팀이 보여주는 색채가 자꾸 그런 느낌들을 제가 연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일본 힙합의 모습은 어쩌면 이런 크리피너츠가 보여주는 음악의 느낌이 좀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일본 힙합을 들었을 때 느꼈던 어떤 신선한 느낌이 좀 크리피너츠를 듣고 나서 그때 신선했던 느낌을 고스란히 좀 전달받은 것 같아서 좀 놀랍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아무튼 진짜 이 듀오는 굉장히 좀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듀오라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